시간에는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P형 반도체는 P라고 하는 게 포지티브의 앞자를 딴 거니까 포지티브 전하를 갖는 것. 그것은 정공이라고 했죠.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N이 네가티브의 앞자니까 네가티브 앞자를 따서 N이라고 했는데 N형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네가티브 전하, 마이너스 전하가 많은 것, 그러니까 전자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두 개를 합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에 합체했을 때 0.7V의 전위차가 있어야만 그것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 오해하지 말아야 될게 뭐냐면, P형과 N형 반도체를 접합시킨다 그랬죠. 그걸 정션, PN 정션이라고 그러는데 합체했을 때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따로 만들어서 접합시킬 때는 거기다 본드나 아니면은 뭐 납땜을 해서 붙이고 이런 게 아니고 제조 과정상 같이 만들어요. 같이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요. 자, 여기 보면 P형 반도체가 있고 N형 반도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합체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합체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예를 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확산이라고 하는 게 생겨요. 확산이 뭐냐면 여기 주황색 물감을 들인 스펀지가 있다고 치고요. 이쪽은 약간 하늘색 계통의 물감을 들인 스펀지가 있을 때 합체하면은 파란색 농도가 여기가 많고 여기가 파란색 농도가 적으니까 이렇게 확산이 될 거라고요. 예를 든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은 여기가 농도가 높으니까 이쪽으로 확산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확산이 일어나요. 그래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하고 합체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P형 반도체에는 홀이 많다 그랬죠. 정공.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는 전자가 많다 그랬죠. P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는 정공이라고 했죠. 정공.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는 전자라고 했죠. N형 반도체에서는 다수 캐리어가 전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 캐리어가 전공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디퓨전, 확산에 의해서 N형 반도체의 전자는 P형 반도체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P형 반도체에서 다수 캐리어인 전공은 N형 반도체가 여기가 농도가 낮으니까 전공이 이쪽으로 확산될 거라고요. 이런 일반적인 확산과 똑같이 그런 확산 작용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뭐 전부 끝까지 뭐 균일해질 때까지 확산이 일어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게 또 재미있는 부분인데, 이제 이 경계면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여기에 원자가 있겠죠? 원자들이 다 있겠는데, 그 원자들은 N형 물순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가 남아서 따로 떨어져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럴 때의 중성이에요, 중성. 마찬가지로 P형 물순물 반도체에는 어떤 원자가 전자가 하나 빈자리가 있죠. 전공이 많아야 되니까 여기 다수 캐리어니까 그 빈자리가 하나 있는 게 중성적인 상태예요. 어떤 전하를 띠지 않는 상태예요. 중성 상태라고 그러는데 이게 합체되기 전까지는 여기 중성, 여기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합체가 됐을 때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건너가고 여기 있는 전하가 이쪽으로 건너가요. 건너가게 되면 여기는 전자 하나 남은 게 중성 상태였는데 이 어떤 하나의 원소로 생각하면 원자를 생각하면 전자를 하나 주게 되면 여기 마이너스 전하가 하나 가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로 되는 거예요. 플러스 전하. 그다음에 하나 넘어가서 여기 빈자리에 전자가 들어가니까 여기는 전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예요. 뭐 홀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홀이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여기 플러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상적으로 전공도 하나의 입자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전자 하나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플러스 전하하고 마이너스 전하가 점점점점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온이라고 해요. 이온화. 아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온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어에서 온 말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뜻이 원래는 모임, 가는 것, 이렇게 이제 의미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전자가 이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여기는 하나 줬기 때문에 플러스 이온화가 된 거겠죠. 플러스 이온화.
그 다음에 여기는 전자를 하나 받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온하가 됐겠죠. 이온화된 원소들이 여기에 쭉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좀 계속 확산이 되면서 이제 이게 이온화된 영역이 늘어나겠죠. 근데 어느 순간까지 이렇게 늘어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온화됐다는 얘기는 플러스 차지나 마이너스 차지, 플러스 전하나 마이너스 전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기적인 성질을 벌써 띄고 있다는 얘기죠. 이온화됐다는 얘기가.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이온화가 됐고 여기 플러스 이온화가 됐는데 전공이 이제 갈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플러스가 있어요. 플러스 이온화된 게 있기 때문에 여기 층이 있기 때문에 벽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러니까 전공이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플러스 플러스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넘어가요. 마찬가지로 이쪽에 N형 불순물 반도체에서 전자가 P형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이온화된 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그게 또 반발이 되겠죠. 그래서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건너가게 됐을 때 이제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여기에 층이 이제 생기게 돼요. 이거를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층.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디플리션 레이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이라고 하는 게 결핍. 결핍은 뭐 없다, 모자라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요 층에 보면은 전자가 넘어가고 전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N형 불순물 반도체 쪽에 생긴 요 이온화된 구간에서는 전자가 없어요. 그 다음에 P형 불순물 반도체에서 이온화된 요 구간에서는 전공이 넘어갔기 때문에 전공이 없어요. 그래서 전자나 전공이 없다 그래서 결핍 영역, 공핍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캐리어, 운반자가 없기 때문에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차지된 게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차지가 생겼다는 얘기는 뭔가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는 거죠. 근데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전계가 전계를 이라는데 전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생기니까 방향이 전계는 이렇게 돼요. 전계의 방향 쪽으로 전공이 가고 전계의 반대 방향으로 전자가 오게 되는 거예요. 방향으로 따지면 이렇게 이제 전계가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회로적으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전기를 띠는 성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전압층이 생겨요. 전위차가 생겨요. 어떤 전위차냐면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변이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거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중심으로 이제 거리 x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위가 이렇게 생겨요. 이게 얼마만한 전위차가 생기냐면 v 딜트인 전압 그래가지고 VBI라고 하는데 이거는 반도체 공학에서 이제 얘기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신경 안 써도 되고 요게 0.7V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고 게르마늄 같은 경우는 0.3에서 뭐 한 0.4V 돼요. 요게 물질마다 달라요.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0.7V예요. 전위차가 생기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공핍증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중성이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가 없어요. 또 이 벽 때문에 흘러갈 수가 없다고 얘기했죠. 이게 벽이에요. 전위장벽이에요. 말하자면 0.7V라고 하는 전위장벽이 내부에 있는 거예요. 다이오드가 바이어스를 0.7V 이상 전위차가 나야 전류가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 0.7V의 전위벽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것이 회로를 구성했을 때 어떤 특성들로 나타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이오드에 직류 전원을 연결했어요. 이거를 이제 바이어스를 건다 그러죠. 어떤 소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미리 직류 전원을 직류 전압을 인가하는 것, 그거를 바이어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PN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에 P형 반도체에다가는 직류 전원의 플러스 극을 연결하고 N형 반도체에는 직류 전원의 마이너스를 연결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순방향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순방향, 이거는 영어로는 포워드라고 하죠. 포워드 바이어스가 걸렸다. 이렇게 하면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포워드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얘기해주는 거예요. 전압을 변화시킨다고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그래서 전압하고 그 다음에 전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전압전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전압이고 이게 전류예요. 0V 뭐 0.1V 쭉 올라가겠죠. 그럴 때는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전위벽이 있기 때문에 여기 0.7V 전위벽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부서뜨리지 않으면 전류가 흘러갈 수 없어요. 성벽을 부서뜨려야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외부에 바이어스를 걸었다고 해서 바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그래서 쭉 올리고서 0.7V가 됐을 때, 0.7V가 됐을 때 마치 성벽을 공성대로 탁 치듯이 이 전위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전류가 흐르는데 급격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경사를 갖고 이렇게 흘러요. 안에 내부에 저항성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흘러요. 그래서 다이오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예요. 전압과 전류 그래프가 순방향일 때. 그럼 역방향일 때를 한번 볼까요? 시형 반도체에다가 직류 전원의 음극, 음극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에다가 양극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 P형 반도체에 있는 전공이 다 이쪽으로 가겠죠. 극이 달라야 이제 붙는 거니까 자석도 그렇듯이 극이 같으면 반발하잖아요.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들은 이쪽으로 가겠죠. 여기 플러스 극이 있으니까. 그래서 공비핀이 넓어져요. 넓어진다는 얘기는 안에 전위벽이 그대로 있고 그거를 무너뜨려야 전류 흐름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뭐 더 강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류 흐름이 없겠죠. 그래서 이쪽이 순방향이고 이게 역방향인데 역방향 전압이 걸렸을 때는 이 표시가 역방향이 걸렸다는 거예요. N형 반도체 쪽이 전압이 높고 P형 반도체 쪽이 전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표시한 게. 그러면 이건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전류만 안 흐르는 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역방향이 걸려버리면 브렉다운이 있어요. 브렉다운이 걸려버려요. 항복 전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항복 전압 또는 브렉다운, 고장난 것. 역방향 전압을 많이 걸게 되면 어느 일정 수준으로 역방향 전압을 걸어주면 브렉다운이 있어버려요. 그냥 전류가 확 반대쪽으로 흘러버리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다이오드는 전류가 P에서 N형으로 전류가 흐르게 돼 있는데 N에서 P쪽으로 그냥 전류가 확 흘러버려요. 그럼 다이오드가 죽어버리겠죠. 1N4148의 데이터 시트에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1N4148의 브렉다운 볼테지가 있어요. 브렉다운 볼테지가 얼마냐면 100V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 브렉다운 되는 게 여기가 100V가 되는 거예요. 브렉다운 볼테지. VVR. 브렉다운 볼테지. 브렉다운 볼테지가 100V인데, 근데 데이터 시트에는 뭐가 있냐면, Absolute Maximum Rating이라고 해가지고, 절대 최대 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 넘어서면 절대 안 된다. 네, 이게 절대 최대 전격이에요. 절대 붙은 말은 절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최대, 절대로 최대로 거기까지만 써야 된다. 리버스 볼테지. 그러니까 역방향 전압을 얼마까지 걸어주냐면 리버스 볼테지는 75V까지 개런티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가 75V면 75V 이상 쓰면은 물론 100V에서 브렉다운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는 책임 못 진다. 개런티하지 못한다.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해서 회로를 꾸며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참고사항이 되니까.